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난쟁이 여러분. 눈쟁이에요. 오늘은 LG에서 새로 나온 게이밍 모니터를 들고 왔어요. 제품 이름은 34GK950G입니다. 제가 이 모니터를 원래 살려고 했었어요. 몇 달 전에 디스타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. 그때 LG에서 이 모니터를 전시해 놨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왔거든요. 근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광고가 들어왔어요. 근데 그때는 무슨 모니터인지 안 알려져가지고 뭐 다른 모니터겠지 했는데 보니까 이 모니터였어요. 그래가지고 개꿀이라고 하고 그냥 받아서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써봤어요. 근데 제가 21:9 비율 모니터를 처음 써보는데 이 모니터 가지고 게임을 며칠 동안 했었는데 진짜 좋아요. 사이즈가 어떠냐면 27인치 있죠? 27인치 QHD 그 모니터에서 저만 요만큼 딱 늘려가지고 만든 게 34인치 WQHD 길게 말하면 와이드 QHD 모니터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 모니터를 쓰면서 왜 좋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게이밍을 안 하더라도 꼭 사라고 하는 게 고주사율 모니터예요. 보통 120Hz에서 144Hz 정도 되죠. 제가 왜 사라고 하냐면 60Hz하고 144Hz하고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의 차이가 완전 다릅니다.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인플렉.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그 인플렉은 아니에요. 60Hz와 144Hz 간의 다음 장면을 보기 위한 시간, 그거를 그냥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인플렉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인플렉 차이가 엄청 심해요. 60Hz 모니터는 1초에 60장의 사진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한 장 표시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? 1초가 1000ms니까 1000에서 60을 나누면 16.67ms가 나옵니다. 그러면 한 장을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16.67ms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144Hz 모니터는 6.94ms만 있으면 다음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장면을 10ms나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. 진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. 거의 두 배가 넘어가죠? 그러니까 144Hz 모니터는 60Hz 모니터보다 더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다음 장면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비빨로 이득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FHD 해상도에서는 240Hz 모니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144Hz 모니터에 비해서 2.7ms밖에 먼저 못 봐요. 거기다가 패널이 TN 패널밖에 없기 때문에 색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근데 진짜 프로급 선수라면 그 정도, 요 정도 차이도 소중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해상도하고 색감을 포기하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죠? 근데 제가 받은 모니터는 G-Sync 모델인데 기본 100Hz에다가 오버클럭하면 120Hz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냥 120Hz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F가 붙은 모델인데 그거는 G-Sync가 아니고 FreeSync2에다가 HDR400 들어가 있고요. 기본 주사율이 144Hz예요. 조금 더 높죠? 보통 21:9 비율 모니터가 거의 대부분이 100Hz 모델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비율, 21:9 비율이에요. 21:9 비율이 좋은 이유가 혼자 치트키 쓴 것처럼 시야를 엄청나게 넓게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임이 배그, 롤, 오버워치 이 세 개 정도가 있겠죠? 배그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딱 봐도 시야가 넓죠? 이거를 제가 16:9 비율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보입니다. 굉장히 좁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. 수치상으로는 31%나 넓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배그 할 때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건물 안에서 빼꼼 싸움 할 때 벽을 끼고 지향사격 한 상태에서 이제 기울이기를 쓰면 이쪽 주변부 시야가 굉장히 흐려집니다. 그래서 적 보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. 21:9 비율 모니터에서는 안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빼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오른쪽으로 넓게 볼 때는 이쪽 화면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. 뭐 왼쪽 빼꼼일 때도 마찬가지고요. 왼쪽일 때도 시야가 굉장히 넓죠. 이 빼꼼 싸움 할 때 진짜 굉장히 유리했어요. 아무튼 롤로 넘어가 보죠. 롤은 좀 단점이 있어요. 왜냐면 롤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화면을 움직여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16:9 비율을 쓰면 이 정도 마우스 커서가 오면 화면이 왼쪽으로 움직이죠. 근데 21:9 비율을 모니터로 쓰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마우스를 움직여야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거를 적응만 하면 시야가 핵급이에요. 왜냐?
라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? 정글러 갱오는 거 보는 거예요. 근데 와드를 박아놔도 16대 9 비율 모니터에서는 그쪽으로 시야를 옮기거나 미니맵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정글러 갱오는 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특히 삼거리 쪽에서 갱오는 거. 근데 21대 9 모니터는 파밍하면서도 그 갱오는 게 보여요. 굉장히 사기예요. 진짜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. 오버워치는 21대 9 비율 모니터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잘 보세요. 뭔가 화면이 좀 좁은 것 같죠? 이걸 16대 9 비율로 바꿔볼게요. 아까하고 똑같아요. 오른쪽 기준에. 그리고 위아래가 좀 더 넓어졌죠? 그러니까 오버워치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보통 21대 9 비율 지원하는 게임들은 여기 시야를 이만큼 더 보이게 해줍니다. 근데 오버워치는 이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늘려요. 그래서 위아래 시야가 21대 9 비율 모니터를 쓰면 더 좁아져요. 그래서 오히려 21대 9 비율로 게임을 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오버워치는 16대 9 비율 옵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 그 비율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21대 9 비율을 지원하는 게임들은 21대 9 비율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지원을 안 하는 게임이거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게임은 16대 9 비율로도 게임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. 그리고 게임이 아니라도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영화가 21대 9 비율이에요. 여러분들은 보통 컴퓨터로 영화를 보면 위아래 이제 검은색 레터박스가 떠요. 이 모니터에서는 그거 없이 풀로 늘려서 볼 수가 있어요. 넷플릭스 앱 같은 경우는 21대 9 비율을 지원하는 영화들은 그냥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21대 9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쩔어요 그냥. 여러분들 요만한 화면에서 영화 보다가 요만한 화면에서 영화 보면 개쩔었어요. 아무튼 여기까지 두 번째 장점이었고 세 번째 장점은 응답 속도예요. 평범하게 생각하면 TN 패널보다는 IPS 패널이 색깔이 바뀌는 속도가 느려요. 그거는 맞아요. 그리고 이 모니터도 그렇습니다. 근데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그 색깔 바뀌는 것만으로 그 속도가 전부 측정이 되지 않아요. 제가 자주 보는 모니터 리뷰 사이트가 TFT 센트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모니터를 리뷰를 했는데 G2G의 응답 속도가 7.6ms가 나왔어요. 보통 TN 패널 중에서 최상급 게이밍 모니터들이 한 3ms 정도 보통 나옵니다. 근데 이걸로 따지면 느리다고 볼 수 있죠? 근데 중요한 게 뭐냐? 이제 모니터에 화면을 띄우려면 그래픽카드에서 처리한 자료를 모니터로 화면 표시할 때 모니터 안에서도 처리를 한 번 더 합니다. 근데 이 사이트 측정 자료에서 이 모니터 처리 속도가 0ms예요. 물론 이게 100%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0ms에 근접하는 수준이겠죠? 그럼 처리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건데 이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인플렉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까 측정했던 G2G 그 속도에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모니터 처리 속도를 플러스 시킨 값을 이제 최종 인플렉으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러면 이 모니터의 인플렉 값은 3.8ms예요. 최상급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은 수준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색감이 있겠죠. 이 모니터가 그냥 IPS가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된 나노 IPS라는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개쩐데요. 그리고 내가 써봤을 때도 개쩔었고 수치상으로는 DCI P3를 98%만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. 색감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. 일단 다섯 번째는 커브드입니다. 커브드의 장점은 일단 몰입감이 좋아요. 21대 9 비율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좀 약간 대각선으로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커브드면 약간 정면에서 보는 듯한 느낌, 완벽한 정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면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이 높아요. 아무튼 여기까지 이 모니터에 대한 장점 끝났고요. 제가 이 모니터는 리뷰를 대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 모니터 광고비로 다시 살 겁니다. 두 개. 돈만 있으면 꼭 사보세요. 아 근데 비싸긴 하죠. 근데 이 정도 스펙이라면 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마 국내에도 200만원 아래 선에서 팔지 않을까 싶어요. 비싼 편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스펙이면 난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. 그리고 이 제품하고 경쟁 라인업들도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니터 살 거예요. 진짜 최고 추천합니다. 아무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설명이 길었을 것 같은데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. 그러면 다음 눈쟁전자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다음에 봐요. 안녕.